안녕하세요. 건축부 생활잡입니다. 아, 오늘은 명품 좀 갖고 나왔어요. 미국의 3대 핸드메이드 보호 메커 중에 하나죠. 블랙위도우사의 원피스 리커브 보호입니다. 아, 이거는 리커브 보호가 아니고 리커브 보호 같아요. 아, 한 군데도 힘이 있죠. 한 군데도 휘어있고 여기 한번 휘었고 아, 아주 멋있어요. 그냥 딱 봐도 아, 이거는 되게 있어 보인다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정말 있는 활이죠. 뭔가가 있는 입활입니다. 예. 지금 보시면은 림하고 라이저하고 모든 부분이 다 커스터마이징 돼 있어요. 팁도 마찬가지고요. 어디까지 커스터마이징 되냐면은 손가락을 이렇게 걸고 쏠지 이렇게 걸고 쏠지 이런 거 차이에 있어서도 이 사람들이 다르게 만들어줘요. 이런 데 보면은 레이저 응답되어 있는 것도 다 다르게 할 수 있고요. 네이밍도 박을 수 있고 원하면은 스테빌라이저 구멍이라든지 조준기 구멍 이런 것까지 다 만들어줍니다. 이 제품은 29인치에서 딱 55파운드 나오도록 이렇게 제작이 된 활이고요. 님이 아주 타이거 문이죠. 타이거 미리트리라는 그런 열대성 목재로 제조가 되어 있습니다. 이건 몰라요? 지르코트라고 했나? 하여튼 뭐 그런 나무인데 질감이나 이런 거 보면 북미산 나무보다는 확실히 좀 가벼운 느낌이에요. 가벼운 느낌이고 탄력이 좀 더 괜찮은 그런 느낌입니다. 한번 쏴보죠. 라이저 앞모양을 보시면 정말 놀랄 거예요. 정말 이뻐요. 면이 하나도 없어요. 다 곡선입니다. 모든 부분이 자세히 보시면 다 곡선이에요. 너무 최고죠. 그리고 이 사람들이 뭐 블랙 위도우사라 그런지 여기다 스파이더를 껴서 주네요. 이렇게 사일런서. 지금 보면 사일런식 작업이라는 건 요거 하나밖에 안 돼 있어요. 스파이더, 사일런서. 근데 기가 막힙니다. 너무 조용해요. 자, 한번 쏴볼게요. 탄속 측정기가 앞에 있는데 실내에서도 탄속이 어느 정도 나오죠. 195.8. 지금 화살은 저게 정확한 웨이트를 제가 까먹었는데 아마 480그레인이었나? 하여튼 28인치 화살은 250번 헤리티지 화살입니다. 4인치 천연기신 달려있는데 뭐 기준 많이 상했고요. 소리를 진짜 들려드리고 싶네요. 이 소리랑 발시간 딱 멈춰요. 그냥 탁 차고 나간 다음에 활이 딱 멈춰요. 너무 깔끔합니다. 195.4. 이게 29인치 기준으로 55파운드니까 제가 28인치짜리 화살을 거의 끝까지 다 당겼어요. 28인치 당기면은 아마 한 52파운드 정도 나올 거예요. 근데 오바 200까지는 아니고 한 195 정도 나온다. 꽤 빠른 거죠. 엄청나게 빠른 겁니다. 자, 비교 대상이 필요한데 비교 대상을 한번 정해볼게요. 제가 갖고 있는 장국인데 탄력이 많이 죽었어요. 60파운드짜리 장국인데 당기는 힘은, 그러니까 이거는 극과 극의 차이예요. 저 활은 오바 200입니다. 오바 200. 가격도 오바 200이에요. 29인치에서는 아마 탄속도 오바 200이 나올 것 같은데 오바 200짜리 활하고 16만원짜리 장궁이에요. 1년 반을 쓴 16만원짜리 장궁의 차이를 보여드리겠습니다. 저 활 같은 경우는 웨이트만, 화살 웨이트만 좀 적당히 쓰면은 정말 오래 갈 거예요. 속도가 너무 잘 나오는데 192.1 나오네요. 60파운드에요. 한 8파운드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래도 장국이 못 따라가죠. 그죠? 재밌습니다. 188.4. 조금 들쭉날쭉하기도 하고요. 지금 제가 첨단 장비를 사서 얹어놨는데 상당히 괜찮죠. 속도가 아주 칼같이 나옵니다. 0.1 단위로 왔다갔다 정도, 이 정도밖에 안 돼요. 어쨌든 지금 뭐 제가 부각하고 싶은 내용은 명품이다라는 거예요. 명품입니다. 정말 오래 기다렸고 주문해놓고 한 4개월 정도 기다린 거, 4-5개월 정도 기다린 것 같아요. 기다릴만 하고요. 이 값을 치를 만한 충분한 근거가 되는 그런 활입니다. 이상입니다.